자, 하시는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실까요?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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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0일에도 줄까무니 쌍화탕 18cm야! 그거 하지 말라고, 음악 안 한다고. 왜냐면 박수들을 안 치잖아. 박수 음악하면 누가 박수 치는지 모르잖아. 자, 지금부터 박수 안 치면 쫓아가서 손가락으로 콧구멍 팍 찔리도록 할게요. 괜찮겠죠? 아니, 박수 주면 건강에도 좋고. 어, 꼭 있잖아요. 댓글방 나쁜 사람들이 국어 시간에 산수 공부하네. 지금 노는 오락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박수 많이 쳐보셨죠? 자, 박수 한번 해볼게요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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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저기, 박수 아니면 콧구멍 찌르기로 했는데. 자, 이렇게 박수 많이 주셔서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박수, 100세 인생 제가 간단하게 200살까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얼씨구나, 지화자 전 내게 아나도 지은 못하리라. 80에 자승사자가 엄마 내리나 울거든.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전하시고.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. 저절 씨구 씨구 들어간다. 각설이 타는 그 여러 질이
아니죠? 우리는 그렇게 안 하네. 씻고 닦고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딱 이제 나이별로 인생풀이가 나오네. 20대는 이파리 사파리 여자 저 여자가 들어와 뚝뚝대고 저들어가. 30대는 상상하게 우는 여자 안 붙잡고 가는 여자 안 맞고 40대는 사주을 못해 내 마누라 몰려야지 남의 여자 이뻐 보이고 돈 있으면 안아주고 돈 없으면 팔려까고 딱 이제 50대 나오네. 여기 오빠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내지만 해주고도 용목 안 해주든 용목 안 되면 그만두지 침은 내발르고 비아그라 내먹고 밤새도록 이러고 60대 나온다. 60대도 육갑 달고 놀고 있어 놀고 있어. 세워놓으면 돌아죽고 세워놓으면 돌아죽고 아 나 이러다 어제도 마저 뒤집어버린 거. 아이고 이러다 거지 새끼들 여름 마저 죽었다 그러네. 나 이러다가 마저 뒤집 것 같으니까 나 그만할래. 뭐 80대 하라고? 아 나 안 하고 싶은데 80대 그래 하는 일에는 80대까지 하자. 80대도 발발 떨다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우지됐던 쪽팔리고 못하는 말. 아 나 이러는 나도 싫어 나도 싫어.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순서 들어가기 전에 자 2016년도 벌써 1월하고도 벌써 2월 말을 내다져서 그치요? 이제 2월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멋진 자리 또 함께 하셨습니다. 그래서 북과 장구로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북장구 저거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힘들지만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2016년도 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 모두 이루시고 올해 더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죠. 자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원래 북소리 장구소리는 심장을 갖다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요. 저 꽹과리 소리 여과리 소리는 두뇌를 갖다 명석하게 만들어준다 그럽니다. 그래서 꽹과리 북소리 속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고 나쁜 일은 혹시라도 있더라면 다 모두 그 속에 담아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기 이북에 김정은이 대등박 뒤에다 그냥 확 세워버릴게. 괜찮죠? 그래서 돌아가실 땐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룰루 날라가시면 가정도 평안해지겠죠. 그쵸?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어요. 그쵸? 대신에 사이다처럼 독성은 스트레스냐 아니면 망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냐 이게 문제인 거죠. 그쵸? 여기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더라도 사이다처럼 또는 스트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자 2016년도 화이팅 한번 하시는 것 자체부터 불과 장구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. 날라리 순심이 영심이 사면방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녀 경례 자.